2020년 5월 11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탑 영상을 138개를 올리고 다른 영상까지 합치면 237개를 올렸다고 해요. 일을 많이 했다고 응답이 많이 오는 건 아닌데요.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보다 제 믿음이 자랄 수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하네요. 지금도 유튜브라는 세상에는 수많은 방법들이 올라와요. 대다수는 자기 개발서의 내용을 영상으로 각색한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은 수많은 방법들을 볼 때 우리는 마음이 많이 급해져요. 이 세상을 빨리 따라가기에도 급한데 살리겠다는 걸 논하는 것 자체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저는 썸탐이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께 그동안 많은 걸 물어봤고 진짜 모래 위에 성은 세상이 쌓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바벨탑이라고 하죠. 바벨탑을 멋있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에 우리도 속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참된 진리인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알아주지를 않는데 제가 대체 뭘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욱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족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할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죠. 요셉도 모세도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응답이 없이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외롭게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자신이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장이 막상 감옥을 나가서는 자신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 원망스럽지 않냐고요. 저는 서밋타임을 누리면서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서 진심으로 행복했겠다는 걸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요셉 자신이 가졌을지 모르는 열심을 하나씩 내려두고 세상이 모르는 단 하나의 진리로 자유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알고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부족함 없이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한가요? 저는 적어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그거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된다니까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